보살은요, 지역 갈등이니 이념 갈등이니 이런 거를요, 아예 개념에서 빼버린 사람들이어야 돼요.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편견이거든요. 경상도야, 전라도야, 이런 말 자체를 그냥 하지 마세요. 의미가 없잖아요. 뭐하러 하고 있어요. 뭐, 진보야, 보수야, 의미가 없어요. 하나만 물어보세요. 양심적이야, 아니야? 양심적이면 자명한 거고. 자명하냐, 아니냐, 이것만 보셔야지, 다른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.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도요, 요동도 하지 마시고, 따라가지도 마세요. 그냥 그런 개념은 몰라 하고,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. 지워버리고 나면 인간이 달리 보여요. 남자니 여자니 이제 또 성 갈등 뭐 난리가 아니죠. 다 지워버리세요. 그냥 인간으로 보세요. 양심만 가지고 상대하세요. 그걸 머리에 다 그 갈등을 이고 다니시니까 그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겠습니까? 다 이렇게 촘촘히 그 자기 편견들이 짜져 있는데 그거 시원하게 벗어버리시는 방법이 저는 그래요. 그런 얘기 누가 해도 지역이니 뭐니 제 머리에서 다 날려버립니다. 아예 제 머리에 그런 개념을 안 둬요. 뭐 지역이니 뭐니 뭐 남성이니 여성. 그러면 순수하게 볼 수 있어요. 어디 편견이 안 빠지고 순수하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나와 남 모두에게 이런 창조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.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항상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인간을. 이런 일이 가능한 건요. 그들이 욕심의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조종자인 양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.